안녕하세요. 담배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믹셀인데요. 이번에 나온 시리즈5 제품 중에서 클링커 부족, 프로스티콘, 그 다음에 릭서스 부족이 있는데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차가운 얼음 부족, 프로스티콘입니다. 그 중에서 41539 크로그인데요. 정가는 레고 홈페이지에서 7,3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보시면 한 5,000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독특하게 투명 블록이 사용되어 있는데 제가 해본 것 중에서는 투명 블록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독특하게 투명 블록이 들어있고요. 세 개의 부족원인 크로그하고 칠보하고 스누프를 합치면은 프로스티콘 슈퍼 믹셀 맥스가 만들어집니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세 가지 부족이 나왔는데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볼까요? 자, 오늘도 한번 또 논스톱으로 가볼까요? 자, 가봅시다. 자, 나와주세요. 네, 아주 그냥 파란색의 설명서에 있는데, 첫 번째 부족에 보통 닉셀이 들어있더라고요. 그 조그만 그 앞당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, 들어있나? 닉셀이? 닉셀이 들어있네요. 첫 번째 부족원에 들어있구나. 자, 설명서 펴놓고, 자, 닉셀 펴놓고, 레고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군 중에 하나죠. 아마 이거보다 더 싼 게 있나 싶은 정도로 되게 저렴한데 가성비도 괜찮고요. 품질도 꽤 튼튼합니다. 얘 같은 경우 이제 크로그라고 해가지고 저기 느림보 프로티우스 부족원 중에 하나인데요. 모든 걸 먹어치우고 항상 배고픈 뭐 그런 캐릭터라고 그러네요. 세 개를 합치면은 상당히 썰렁한 맥스가 된다고 그러는 서늘한 맥스가 된다고 그럽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를 해보시면 나중에 그 맥스로 세 개가 합쳐도 조립이 된다고 그랬는데 조립을 할 때 보시면 이게 상당히 튼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부시려고 그러면 막 손이 아플 정도더라고요. 그런 거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그 브릭 분해기 같은 거 있으시면 좋고요. 없으시면 좀 손이 아프실 겁니다. 자, 가끔 저번에 그 시리즈4 나왔을 때는 야광 블록도 나온 적이 있었죠. 야광 블록도 있는데 그것도 몇 개 보여드리다가 못 보여드려서 앞으로 또 빨리빨리 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맨날 말은 빨리빨리라고 그러고 게으른 건 아닌데요. 그러니까 하루에 맨날 그 보여드리는 양을 일정하잖아요. 요즘 뭐 한 7개씩 보여드리는데 우선순위에 좀 밀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양해해 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껴주시고 뒤쪽에다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두 개. 그리고 요게 저 짝퉁으로도 나와 있죠. 레레에서 나온 짝퉁이 있는데 이렇게 품질 안 좋습니다. 품질 안 좋고요. 더 황당한 건 가격이 정품이랑 가격이 비슷합니다. 원래 그 레고에서 저가 제품들은 좀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짝퉁도 원래 중국에서 나올 땐 싸게 나오거든요. 싸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 수입돼서 들어오면서 뭐 관세 붙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도매상 소매상 거치다 보면 문방구에 가면 이런 제품 믹셀뿐만이 아니고 그 뭐 히어로 팩토리도 그렇고요. 뭐 웬만한 제품들은 가격이 거의 정품이랑 비슷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짝퉁은 아예 큰 제품이나 아니면은 미니 피규어 정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뭐 믹셀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품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품질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요.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. 뭐 그냥 뭐 조립할 만하다 싶은 정도. 이거 뭐야. 그런 거 감안하셔서. 기본 레고에서도 그 머리 쓰는 거죠. 이런 것부터 비싸게 팔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안 사니까 이런 거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제품들은 좀 저가에 팔고 막 이런 데다가 물론 믹셀은 없지만 뭐 시티 같은 경우 막 프로모션 상품도 넣어주기도 하죠.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감안하시고. 와, 이제 드디어 투명 블록들이 나옵니다. 좋은데 이거 옛날에 이런 게 야광으로 한번 나온 적 있었죠. 위쪽에다 껴주시고 눈깔이라고 되겠죠.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양쪽에 이렇게 끼워주셨는데 여기다가 이런 거를 하나 둘 그다음에 세 개를 끼워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끼워주시고요. 근데 좀 어떻게 좀 약간 좀 어설퍼 짝퉁 같은 느낌이 살짝 그런 느낌도 듭니다. 자, 이렇게 만든 거를 지금 세 개가 만들어졌죠. 자, 요렇게 팔 펼친 거에다가 이걸 어떻게 끼워주려는 거야?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게 껴질 리는 없고
아, 이쪽에다가 정신이 없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, 요거를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랍니다. 에이? 밀면 안 되잖아요. 자, 밀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밀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요거를 또 합체를 해주시는데, 여기 볼관절 있죠? 볼관절 있는 데다가 요거 이렇게 돌리셔서 이렇게 끼워주시고요. 끼워주시고, 내려주십시오. 자, 어우, 왜 나름 괜찮네, 이렇게 하니까. 믹셀이 보통 이렇게 저 얼굴, 눈 그런 데가 강조가 되고, 다리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? 좀 너무 대충. 좀 약간 좀 과장하는 거죠. 예.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. 자, 요게 다리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쪽 다리 이쪽 끼워주시고요. 자,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. 뭐. 동그란 거 하나에다가, 자, 요거 끼워주시고, 동그란 거 또 하나 어딨어? 아, 동그란 게 없지. 자, 끼워서 이쪽에다가도 다리 하나 끼워주시고요. 아이고, 저걸 또 닦으면 어떡해. 이쪽 끼워서 이렇게 내려주랍니다, 또. 예, 이렇게 내려서 해주시면 요게 완성된 겁니다. 예, 요게 바로 크로그고요. 그 다음에 닉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닉셀은 뭐 믹셀의 천적이라고 그러는데요. 조그만, 쉽게 말해서 뭐 쥐새끼 같은 그런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, 뭐 수백 마리, 수천 마리 모여가지고 뭐 믹셀을 괴롭힌다,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방송을 못 봐서 카툰 네트워크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, 닉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양이 생긴 것마다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간단한 작은 닉셀 완성된 겁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고요. 자, 히히히, 일로 와, 괴롭힐 거야. 아, 징그러워, 일로 와. 왠지 통과 제리 같은 느낌도 들고요. 자, 이렇게 돼 있는데 색감이 아주 기존의 닉셀과는 좀 다른 느낌? 투명 블록도 들어가고, 뭐 별 기능은 없고 입은 이렇게 벌어지는 기능, 뭐 팔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, 예, 그 정도 되어 있고,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, 예, 그냥 귀엽게 생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 세 개를 합쳐다가, 예, 이렇게 맥스로 만들 수 있는데,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에 따로 없고요. 저기 레고 홈페이지, 레고 좀 믹셀 가시면 있다고 되어 있는데, 이제 레고 홈페이지 가셔서 저 제품 정보에서 믹셀 들어가시면 다양하게 있는데, 제일 그 위쪽에 글에 보시면 설명에 남겨 드릴 테니까요. 예, 그거 참고해 보시고. 자, 이쪽에, 예, 부족 3개, 이번에 3개가 나왔습니다. 3개 다 보여드릴 거고요. 자, 게임 코드도 있다니까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고, 이렇게 항상 즐겁고 신나고, 여러분들도 저 요즘 그 바이러스 유용하니까, 그 건강한 거 많이 드셔서, 예, 그 면역력 많이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놀러와. 넌 내가 먹어치울 거야. 아야, 살려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